오늘은 나이트 데이비 아주 위험하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해볼 건데요. 컵 안에 텅텅 비었습니다.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갈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생각 못 해보셨죠? 네, 과자를 오늘 처음으로 갈아서 먹어보네요. 저희 집 최초 다 티가 나가. 이거 뭐야. 몇 개만 빼고 다 튀겨 나가죠. 아, 소리 무서워. 왜 자꾸 넘어가니 카메라야. 카메라야 왜 자꾸 넘어가니. 아, 무서워. 아, 진짜 무서워. 아, 무서워. 살려주세요. 자, 이제 아까 그 무게를 넣고 현재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아 3, 아 2, 아 1, 아 Let's go!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대충 다 갈린 것 같은데. 털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거를 여기 무게를 씻어줄게요. 썼으니까. 맛있겠다. 이게 물을 잡는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긁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다음에 물을 넣는다. 전자레인지에는 안 돌려도 돼요. 일단 제가 기본적인 비주얼을 보여드릴게요. 아직 다 안 갈린 게 있네. 생각보다 냄새 좋은데. 과자가 이렇게 됐어. 가루처럼. 와.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. 나도 좀 먹자. 어? 잠시만. 조금 먹어서 맛을 모르겠는데. 나도. 맛있다. 오늘 칼날에 손이 비일 수 있어서 위험하긴 하지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. 아주 간단한 방법. 아이고. 자, 그러면 오랜만에 하는 말 영상을 통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